자, 범띠 2020년 경자년 하반기 운세입니다. 23살 무인생분들, 남자분들은요, 지난 2년 동안 안 좋은 기운이 있었던 해죠. 다행히 나랏밥 드시는 군대 갔다 오셔서 괜찮았고요. 올해부터는 서서히 좋은 기운이 있어서 머리가 맑아지시면서 집중력이 높아지실 겁니다. 무엇을 바꾸거나 결정을 할 때 오래 고민하지 않고 결정해버리는 습관이 있으시죠?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거나 편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. 자, 바꾸지 마시고 복학을 하시는 건 좋고요. 편입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여자분들도 기운이 좋아지는 형국이시기 때문에 하반기에 취업할 수 있는 운도 열리시고요.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운도 있습니다. 자, 35살 병인생 범띠 하반기 운세입니다. 병인생 분들 지난 2년 동안도 힘들었고 올 상반기까지는 운이 전혀 없었습니다. 또 이분들은 까칠한 성격 때문에 다가오는 좋은 운을 버리는 수도 많아요. 좋은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보편적으로 나쁜 쪽으로 하시거든요. 가정생활도 순간 싫으면 짜증나면 앞뒤 안 보고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죠. 참을성이나 이해성이 부족해서 그래요. 이 부분만 조금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나머지 노력한 만큼의 충분한 대가가 있고 돈 걱정을 안 하고 사실 수 있는 재물복이 있는 띠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기운이 좋아지는 운이시니 직업을 한번 바꾸실 수 있는 운도 있고요.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연계되는 또 하나의 일을 시작하라는 운도 있습니다. 올 하반기에는 나갔던 금전 다시 찾으실 수 있는 좋은 운도 있습니다. 47살 갑인생 범띠 분들 하반기 운세입니다. 올 하반기에 이동문서 있습니다. 직장을 한번 옮기시거나 직장 내에서 이동수도 있고 사시는 집을 옮기시거나 하반기에는 바쁘게 움직이는 운이 있으십니다.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동수 있습니다. 한 곳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또 움직이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좋은 연락이 올 수 있는 운도 있거든요. 47살 갑인생 분들 하반기에는 이동하셔서 또 많이 움직이시면서 들어오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자, 59살 이민생 분들 그동안 사업하셨던 분들 더 확장하지 마시고 유지만 하세요. 거주거생하시는 집도 하반기엔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. 좀 참으셨다가 내년 초에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. 재물복은 유지가 되거든요. 하반기에도 재물복은 유지가 되나 건강으로는 신경계 또 핏줄 혈액으로 안 좋으실 수 있습니다. 잠깐 쉬어간다는 느낌으로 하반기 잘 보내시고 순간 선택하셔서 결정하는 문서는 사인하지 마세요. 골칫거리 될 수 있는 문서가 될 수 있거든요. 네, 59살 이민생 분들 하반기 운세였고요. 자, 지금까지 2020년 경자년 범띠 하반기 운세였습니다.